사물 그리고 인물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고 여기 쪽샘 유적은 4-6세기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판들이 신라 토기 중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 중에 가장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토기고 이러한 토기가 나온 사례는 신라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모티브들이 고구려 고문벽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을 이제 가장 크게 한 묘사한 부분들도 사실 고구려 고문벽화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당시에 신라와 고구려의 대관계, 대교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사를 할 것 같습니다. 호석의 절반 정도를 덮는 형식으로 이렇게 잔자갈층이 설치가 되었습니다. 우리가 발견을 하였고 결국은 이제 44호의 이런 제사 시설 이제 무덤 제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래 이 형태를 감안을 해서 이 편지를 다 재단을 당연히 했던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까지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얘밖에 없다. 국민들 누구나 항상 쪽샘 44호분을 찾아오시면 발굴 과정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시간대에 맞춰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